타킥 나온 걸 보시고 학교에 찾아오셨었어요. 이 얘기를 이제 영화로 만들고 싶다. 선생님과 저 얘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없죠? 내 얘기가 영화로. 원래 자꾸 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왜 그런 분들의 위인들이나. 얘기가. 네. 위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루시는데 그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제 얘기로 나온다 그러니까 아직도 솔직히 실감이 잘 안 나고 정말 꿈만 같습니다. 몇 그럼 이제 칸 가는 거예요? 제가 갈 일이 있을까요? 네. 이게 흉터인지 이게 상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뭐야? 이게 뭡니까? 흉터가 이거요. 제가 문신을 하려다가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만뒀어요. 한자 씨는 이제 사실은 그 불량 학생, 좀 문제 학생으로도 이제 활동을 하시고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셨고. 예. 그러면 그 선생님 역할은 한석규 씨가 하고요. 그럼 김호중 씨의 역할을? 이재훈 씨가 누구요? 이재훈 씨요. 아 이재훈 씨, 약간의 차이가. 아니 그 아니 우리 실제로 우리 네. 김호중 군이 뭐 스타킹에서 우리 자랑이고 어떻게 보면 스타킹 사용성을 제대로 쓰고 있는 그렇죠. 많은 출연자분 중에 또 한 분이 아닌가. 네. 예. 거기에 에너지에 힘을 받았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안 써본 무대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입니까? 정말 전 세계 많은 무대를 썼죠. 예. 네, 뭐.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프랑스, 유럽 쪽으로 하고요.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 무대를 다 돌아다닌 거예요? 예, 공연했습니다. 그 3년 사이에? 예. 호중 씨의 그 목소리를 들은 세계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았는데 제가 딱 한 분이 제가 공연하면서 기억하시는 분이 딱 나요. 어떤 분이시냐면 이태리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커튼콜을 할 때 네. 나가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갑자기 다른 외국 남자 아저씨가 네.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워요. 예.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까 우리 모든 관객이 다시 나갔다가 입장할 테니까 이 공연을 다시 처음부터 해줄 수 있겠냐고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그냥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게 사실인데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예,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가족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모르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을 하나 또 선물 같은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어떤 소식인가요? 이제 첫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네. 이 노래는 성악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제 조금 더 우리나라 대중들이 듣기에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요하고 일반적으로 가요하고 이제 성악하고 구분 없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많은 곳에 해외 공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팬분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네. 많이 생겼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번 노래를 4개국어로 녹음을 했어요. 와. 네. 우리가 이게 발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발음이 조금 이렇게 흔히 말해서 이렇게 삑사리가 나더라도 네. 그 나라 관객분들은 다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알죠. 그래서 네. 그거를 제가 뛰어넘고 싶어서 일본 녹음할 때는 일본에도 살았었고요. 우와. 중국어 녹음할 때는 중국에도 잠깐 살았었고요. 녹음에 맞춰서?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제가 그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발음을 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벌써 지금 이것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이 노래가. 네. 진짜로요? 오늘 이 자리 스타킹에서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와, 역시! 우리 김호중 군의 친구. 예.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어차피 스타킹 출신이기 때문에 아~ 예. 스타킹에게 모든 걸 다 드릴 임무가 있습니다. 예. 세계 최초로 큰 박수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해서 더욱더 발전되어 있는 그런 김호중이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아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 언제까지나 나의 사람아 나의 사람아 나의 사랑아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
언제까지나